자, 채점 해봤는데 다들 잘들 하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놓친 부분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광아, 너 시험 치러 어제 오라 그랬잖아. 시간이 없었어? 아이, 내가 아까 수업 가기 전에 봐가지고 문제. 아, 맞나? 알고 있었잖아, 시험만. 이거 온다며, 그리고, 전번에. 오케이,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 해서 골라 쓰세요. 자, 빈칸에 알맞은 말 골라 쓰기 유형의 문제는 각 문장이 우리말로 무슨 뜻이 되어야 할까? 그리고 그 뜻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 이런 거 생각하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I have a friend, blank. Mother is a professor. Professor 하면 뭐예요? 교수죠, 교수. 교수를 뭐 프로페서 영영풀이는 뭐어 teacher at a college or a university 뭐 이렇게 영영풀이 할수 있겠죠? 오케이, college나 university가 대학교니까 교수라고 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나에겐 친구가 있는데 친구는 친구인데 여기에 있는 보기에 있는 녀석들이 우리가 집어넣을 녀석들이 전부 다 뭐니까? 전부 다 뭐니까? 관계사니까. 꺼낼 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얘들도 전부 다뭐 이렇게 되는 모양이네요, 뭐. 약간 뻔한 느낌이 드는데. 그럼 I have a friend. 난 친구가 있는데, 친구는 친구인데, 어떤 친구입니까? 엄마, 그렇죠. 엄마가 교수인. 뭐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럼 여기 들어갈 말은 뭐겠다? 그렇죠. Who's가 들어가주면 되겠죠. I have a friend. Whose mother is a professor. 그럼 이거 두 문장으로 분리하면 만약에 친구가 여자라 치자, 그렇죠? 이 친구가 여자일 수 있겠죠. 그럼 I have a friend 더하기 and her mother is a professor. 그러니까 and와 her의 역할을 누가 하고 있다? Who가 하고 있고, 자, 선생님이 수업할 때 이걸 보고 무슨격 관계대명사라고 했고 이 무슨격 관계대명사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기억나시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좀 이따 물어볼 테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This is the tiger. 뭐 comes from China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소개하는 것 같아요. This is라고 하니까 뭐 호랑이를 소개하는 것 같네요. 이 녀석이 그 호랑이라고 하고 있죠. 호랑이는 호랑인데 어떤 호랑이? 중국에서 온,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산 호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면 여기 들어갈 말은 이 중에 당연히 뭐겠다? 그렇죠. 위치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This is a tiger which comes from China.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는 여기에 who라든지 whom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왜못 들어가냐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에 who나 whom 같은 거왜못 들어가는지. 그리고 얘를 두 개로 분리해 볼 수도 있고 뭐이 녀석은 생략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얘기해야 되겠죠. 두 개로 분리하면 어떻게 되겠고 그다음에 두 개로 분리하면 어떻게 되고 또이 녀석 특징이 뭐니까 생략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얘기를 좀더 나눠보면 되겠죠. 좀 이따 두 문장 분리하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의 특징에 대해서 이런 녀석을 보고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이런 얘기 했고요. 생략할 수, 뭐, 있으면 있는 이유, 없으면 없는 이유. 그 다음에 얘를 보고 무슨격 관계대명사라고 했죠. 무슨격 관계대명사의 특징과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얘기했었습니다. 좀 이따 얘기해 주시고요. 자, Juliet is the woman. 계속해서 줄리에 대해서, 뭐, 2번도 뭐 소개하는 글이었고, 3번도 뭐 소개하는 글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줄리엣이 그 여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여잔데 어떤 여자? 내가 뭐 하는, 가장 사랑하는 건 또, 어디에서? 이 세상에서. 줄리엣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여자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은 뭐겠다? whom이겠다. 그렇죠? 좀 이따가 whom이 들어가야 하는 이유와, 훔 이외에 무엇이 들어갈 수 있는지, 생략할 수 있는지 없는지, 됐습니까? 무슨격 관계대명사인지 묻는 거하고 똑같죠. 그리고 이 무슨 무슨 격 관계대명사인데 이 무슨 무슨 격 관계대명사의 특징과 주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었는지 한번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there lived an old farmer. 자, 여기에 lived 대신에 뭘 써도 똑같은 뜻을 우리가 전달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걸 써도 똑같은 의미인 거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있었는데 그냥 있었던 건 아니고 살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러한 대어를 보고
유도부사라는 문법을 쓰기도 합니다. 문법적 용어. 유도부사란 얘기는 이러한 대어를 보고 대어 뒤에 비동사가 오거나 그와 비슷한 뜻을 가진 이 대어를 보고 유도부사라고 하는 이유는 얘를 거기에 라고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가 있었다, 존재했었다, 근데 lived 썼으니까 살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나이 많은 농부가 살았었습니다. 옛날 얘기 보통 시작할 때 뭐 동화라든지 이런 거 시작할 때 많이 우리가 처음 시작 부분에 볼 수 있는 그런 표현이죠. 뭐 once upon a time there lived an old farmer 이런 식으로 옛날 옛적에 뭐 늙은 농부가 살았어요. 어쨌든 농부는 농부인데 뭐 했던 농부냐니까 원했던 농부네요. 그렇죠? 원했던 농부입니다. 무엇을 원했습니까? 여기에서 own의 뜻은 그렇죠. 소유하다, 가지다라는 뜻이니까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have의 뜻이죠. 그렇죠. 더 많은 땅을 가지기를 원했었던 농부가 살았었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오케이, 그렇다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답은 뭐겠다? 후겠죠.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 녀석을 보고 뭐라 무슨 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생략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이 관계대명사의 특징 주의해야 될 사항들 자 돌아가서 자 첫 번째 얘를 보고 무슨 격 관계대명사 I have a friend whose mother is a professor 이거 보고 무슨 격 관계대명사라고 했었죠 그렇죠? 소유격 관계대명사라고 했었죠 이거 뭐라고 한다? 소유격 관계대명사라고 한다 소유격 관계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I have a friend and her mother and his mother 얘가 끌려 들어가는데 뭐로 끌려 들어간다? her 또는 his로 끌려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소유격 관계대명사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소유격 관계대명사 일단 생략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생략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주의해야 할 사항이 뭐였습니까? 이런 얘기했어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뒤에는 뭐가 온다 이런 얘기했죠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뭐가 온다? 명사가 온다라고 얘기했죠 명사 그렇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리고 주의해야 될 사항이 여러분은 지금 소유격 지금 관계대명사를 처음 배우기 때문에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사용하는 경우에 전부 다 이 소유격 관계대명사와 명사가 전부 다 무슨 어자리에 있습니까? 지금 쉽게 하려고 전부 다 주어 자리에 있죠. 그렇죠? 근데 이게 분명히 어디에 있었을 수도 있다. 목적어 자리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뒤에 있을 수도 있다 했어요. 위치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 녀석이 두 문장, 한 문장 만들 때 관계대명사가 앞으로 끌려 나오는데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특징은 후스 혼자 오면 안 되고 반드시 뭘 끌고 와야 된다 했습니까? 그렇죠. 뒤에 있는 명사까지 같이 덩어리로 같이 와야 된다 그랬죠. 맞습니까? 그게 주의해야 할 사항이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This is a tiger which comes from China. 이것은 중국에서 온 호랑이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중국에서 왔단데 얘 때문에 중국에서 온 이라는 다 마찬가지죠. 나머지 전부 다 무슨 저를 끌고 다닌다. 관계대명사는 전부 다 뭐 형용사 저를 끌고 다닌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얘는 which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쵸, that 가능하죠? who나 whom 가능합니까? 안 되는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그쵸, 이 녀석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하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 특징. 얘는 무슨 격입니까? 주격이죠. 얘가 주격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면 세 가지로 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까? 첫 번째는 주격인 이유는 바로 주격 관계대명사의 특징부터 얘기할까요? 주격 관계대명사의 특징은 뭡니까? 그렇죠. 이 녀석이 특징이죠. 맞습니까? 그럼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생략할 수 없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이 comes의 형태 매우 주의하라 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녀석이 주격 관계대명사인 두 번째 이유는 뭐 해보면 들통납니까? 아니죠. 두 문장으로 분리하면 되죠. 맞습니까? 두 문장으로 분리하면 어떻게 되니까? 자, 두 문장으로 분리한다는 얘기는 더 타이거가 끌려 들어가는데 주격인 it이냐, 소유격인 it이냐, 목적격인 it이냐 이거죠. 그럼 두 문장 분리하면 뭐가 되니까? This is the tiger and it comes from China.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되는 거죠.
있습니까? 주의해야 될 사항은 이 녀석 뒤에 동사가 오는데 동사의 형태에 주의해야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줄리엣 그리고 생략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오케이, 그 다음 3번 줄리엣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여자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녀석은 생략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 말은 곧 얘가 뭐다? 목적격이란 얘기죠. 조금 얘가 목적격 관계대명사인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모습에서 보이죠? 첫 번째 이유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뭐가 나옵니까? 주어 동사가 나오죠. 그렇죠? 두 번째는 얘를 끌고 들어간단 말이죠. 얘를 끌고 들어간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두 문장으로 분리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죠? 됐습니까? 그럼 두 문장으로 분리하면 뭐가 되니까? Juliet is the woman 더하기 and I love her most in the world. 그렇죠? 그래서 the woman이 여기에 뭐로 끌려 들어갑니까? 여기에 her가 되어서 목적어가 되어서 끌려 들어가니까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고 그렇다면 바꿔 쓸 수 있는 건 whom 또는 who 또는 that 또는 그렇죠 who 또는 whom 또는 that 또는 생략까지도 가능하죠. 제일 많은 것을 쓸 수가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목적격 관계대명사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뭐였어요? 좀비를 조심하자라고 얘기했죠. 됐습니까? Juliet is the woman whom I love her most in the world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됐습니까? 좀비를 반드시 때려잡으시기 바라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There lived an old farmer who wanted to own more land. 이제 뭐 익숙하죠. 무슨 격인지 물으면 바로 대답할 수 있죠. 그렇죠? 무슨 격 관계대명사입니까? 주격 관계대명사죠. 특징은 바로 뒤에 동사가 나오고 두 번째 두 문장을 분리해보면 얘 안만 길어봤자 he 아니면 his 아니면 him인데 두 문장 분리하면 There lived an old farmer and he wanted to own more land니까 he로 불러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가 있지만 that이 있지만 생략할 수는 없다라는 거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요런 거 있, 아 요거 얘 말고 여기에 this is the tiger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comes from is 하고 comes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is하고 comes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시제의 일치라고 얘기하죠. fact를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lived하고 wanted하고 뭐라 그럽니까? 시제의 일치라고 얘기하죠. 저 밑에 보면 이 관계된 문제가 나오죠. 됐습니까? 오케이, 안 풀어보시면 잘 모를 거고요. 그 다음 밑줄 부분은 어법상 바르게 고쳐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A나 B나 문제 유형은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어 A는 무슨 말을 하고 싶으니까 여기 이거 들어가면 되겠다고 이 B는 이런 말을 하고 싶었는데 이 부분이 잘못됐구나 라는 걸 찾는 거죠. 됐습니까? 자, He has a cat which ears are very big. 그가 가지고 있습니다. 뭘 갖고 있냐면 고양이를 갖고 있죠. 고양이는 고양인데 어떤 고양이를 갖고 있습니까? 어떤 고양이 갖고 있습니까? 그렇죠. 귀가 매우 큰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여기에 위치가 들어갈 수가 없는 모양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수민이 생각할 때 위치 대신에 뭘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수민아 맞든 틀리든 얘기하면 돼요. 너는 학생이야. 너 교수가 아니잖아. 선생이 아니고. 뭐가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막 질러. 지르는 맛있어야 돼. 저 이강희처럼 막 맞든 틀리든 막 타율 2할 타자인데도 계속 스윙 하잖아. 그러다 보면 홈런 때리는 거지, 그치? 맞죠? 좋단 얘기야. 뭘 것 같아? 그죠? 계속 저 공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배트를 휘두를 생각 안 하고. 성빈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 후스로 고쳐야 되겠다. 오케이 그럼 좀 이따가 수민이는 왜 후스로 고치는 게 맞고요 수민이는 왜 후스로 고쳐야 되는지를 얘기해 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That is the dog who will help the blind man 이러고 있죠. 뭐 소개하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뭔가를 소개하고 있죠. 지금 수민이 생각에는 1번만 보고 있습니다. 2번 보세요. 됐습니까? 틀려도 되니까 됐습니까? 2번 설명할 때 2번 봅니다.
자, 저게 개라고 하고 있죠? 개는 갠데, 뭐 할 개랍니까? 그, 눈이 안 보이는 남자를 뭐 해줄? 도와줄 개란 말이죠. 그쵸? 그러면 이 강의 생각할 때 후가 아니고, 후가 틀렸는 모양인데,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그렇죠. 위치가 들어가야 되겠죠. 됐습니까? 이때부터 성빈이는 왜 위치를 써야 되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It is the biggest ship which I've ever seen. 뭐가 틀렸는 모양이네요. 그렇죠. 이거에 뭐 가장 큰 배라고 얘기한 것 같아. 가장 큰 배는 배인데 내가 뭐 했던? 그렇죠. 지금까지 봤던 것 중에서 제일 큰 배란 말이죠. 좀 이따가 이게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뭔지 have plus pp니까 우리 따져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뭔지 얘기해 주시고 그렇다면 네 강의 생각할 때 위치 말고 뭘 써야 되죠? 데스 써야 된다. 그럼 좀 이따가 이 강의는 왜 데스 써야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그렇습니까? 왜? 틀렸나요? 데스 맞죠, 그렇죠? 데스로 고쳐야죠. 데스로 고치는 게 맞아. 그렇습니까? 왜 데스 써야 되는지 이 강의 좀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 runover란 말이 보이는데요. runover 뭘 것 같아요? runover. A car ran over a boy and a dog who were crossing the street 라고 하고 있는데요. 오케이. run over 하면 치는 걸 얘기하죠. 자동차 같은 걸로 치는 거. 됐습니까? 뭔가 자동차가 치고 갔단 말입니다. 시제 과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 치고 갔는데 누구를 치고 갔답니까? 남자아이와 개를 치고 갔답니다. 그렇죠? 남자아이와 개는 갠데 뭐하고 있었던? 우와. 그렇죠. 길을 건너고 있었던 개와 한꺼번에 아이고 큰일났네. 됐습니까? 치고 지나갔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수민이 생각할 때 후가 틀린 것 같은데 뭐로 바꿔야 되죠? 후즈로 바꿔야 될 것 같다. 오케이. 후즈가 아닙니다. 됐습니까? 후즈가 아니고 뭐로 고쳐야 된다? 데스로 고쳐야 되죠. 그러면 수민이는 조금 있다가 왜 대수로 고쳐야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자, 돌아가서 아이고 할 게 두 개네. 아 생각 1번 먼저 1번 왜 후수로 고쳐야 될까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건 내가 관계사에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핵심적인 건 이거 하는 거죠. 이거 됐습니까? 이거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뭐 더하기? He has a cat. 그럼 고양이 갖고 있다죠? And 얘를 끌고 들어가 보란 말이죠. 그렇죠? 끌고 들어갈 때 그럼 뭐 아니면 뭐 아니면 뭐야? It 아니면 주격에 it 아니면 소유격에 it 아니면 목적격에 it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두 문장 분리하면 He has a cat and Its ears are big이죠. 그렇죠. 그건 고양이가 있는데 그것의 귀가 매우 크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whose는 다른 말로 뭐로 바꿔 쓸 수도 있다. And its로 바꿔 쓸 수도 있죠. 그러니까 and its로 바꿔 쓸 수 있으면 당연히 소유격이니까 whose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 whose를 보고 무슨 격 관계대명사라고 하고 소유격 관계대명사라고 하고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특징은 반드시 뒤에 네? 아, ears가 완전 동사가 되는 모양이네요. 그렇죠. 아, 네. 말이 헛나올 수도 있죠. 그렇습니까? 명사가 와야 되고 이 녀석이 뭐 덩어리 지어서 움직여 지금은 주어 자리에 있죠. 여러분들 소유격 관계대명사 처음 배우니까 만약에 됐습니까? 만약에 목적어사의 저 뒤에 있다면 후스만 앞으로 오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후스 이어스가 같이 한꺼번에 앞으로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That is the dog which will help the blind man. 그래서 누구한테 시켰더라 이건? 성민이었나? 어. 그래서 왜 which로 바꿔둬야 되죠? 오늘 대답할 기분이 아니랍니다. 잘 모르겠습니까? 어? 잘 몰라요, 진짜? 자, 선행사가 뭐니까?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습니까? 사람이 아니니까 후를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위치 또는 뭐? 위치 또는 뭐? 위치 또는 대수로 써야지 후는 쓸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이번에 있는 이 위치나 대수는 무슨 격 관계대명사입니까? 그렇죠. 이런 녀석이 나오니까. 지금 조동사가 있으니까. 그니까 큰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윌이 만약에 빠져나가서 저게가 그 눈이 안 보이는 남자를 도와줄 것인, 아니고 도와주고 있는 하고 싶으면 여기에 당연히 뭐 해야 되겠다? helps가 돼야 되겠죠. 더더욱은 it이니까. 됐습니까? 윌이 있으니까 상관없다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s the biggest ship that I have ever seen. 왜 대시죠? 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그런 거 배웠죠. 뭐를 쓰는 것을 좋아하는 경우, 관계대명사, that을 쓰는 것을 좋아하는 경우, 그래서 the biggest, the best, the first, the only, the very, the same, or something, nothing, anything. 이 선행사인 경우. 됐습니까? 그냥 특별하다 그래놓고 그냥 특별하다 이러고 있으면 안 돼. 특별한 건 뭐지? 라면서 생각의 뿌리를 더 뻗어봐야죠. 그래서 최상급이 꾸며주는 경우죠 지금은. 됐습니까? 그래서 선행사인 10이 지금 뭐에 꾸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최상급의 꾸밈을 받으면 특별해지도, 이외에도 특별해지는 경우에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순서를 나타내는 말, the first, the second 이런 말이 선행사인 명사를 꾸며주는 경우. 그 외에도 유일한, the only, 똑같은, the same. 그 다음에 하나밖에 했고, 똑같은, 했고. 그 다음에 바로 그, the very. 그렇죠. 이런 녀석들의 꾸밈을 받아도 마찬가지 that을 선호한다고 했었고, 그 외에도 all 같은 것의 꾸밈을 받아도 그런다 했고, 그 다음에 선행사 자체가 뭐일 때, something, nothing, anything 같은 경우일 때도 that을 쓴다라고 했고요. 근데 이 문법에 대해서 내가 뭐라 그랬느냐, 이게 원칙이지만 요즘 여기 위치나 후나 훔을 쓰는 사람도 있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에 따라서는 달라진다 라고 얘기했던 그거죠. 오케이. 그런 다음에 얘는 생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이건 있죠. 여기에 주어와 동사가 보이기 때문에 얘는 무슨 격? 목적격이니까 It is the biggest ship I've ever seen 할 수도 있고,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경험적 용법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 car ran over a boy and a dog. 그래서 왜 대수로 해야 되죠? 지금 이 문장이 하고 있는 얘기가 차가 치고 갔는데 하나를 친 게 아니죠. 그렇죠. 뭐랑 뭐를 쳤어요? 보이인 사람과 독인 동물을 쳤죠.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에 있는 여기 이 부분이 하고 있는 말은 보이만 길을 건너갔어요? 동만 길을 건너갔어요? 아니면 둘 다 길을 건너갔어요? 둘 다 길을 건너갔죠. 그렇죠? 그러면 얘만 길을 건너갔으면 뭘 쓸 수 있을 텐데? 후를 쓸 수 있을 거고, 보이는 안 건너가고 동만 건너갔으면 뭘 써야 되는데? 위치 또는 대를 써야 되겠죠. 근데 얘가 어쩔 수 없이 둘 다 꾸며줘야 되는 경우에는 뭐 밖에 쓸 수 없다? that 밖에 사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3번하고 4번 우리가 같이 배웠지만, 그리고 이 책에서 마치 같은 내용인 것 같이 설명했죠. 3번 내용하고 4번 내용을. 그렇죠? 하지만 내가 분명히 다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4번의 경우는 내가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관계대명사 that을 써야만 하는 경우라고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수민 이 녀석 대수로 바꿔 써야 되는데 후 보이는 꼴도 보기 싫다 칩니다. 대수로 바꿔 써야 되는데 이 대수는 생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케이. 뒤에 뭐가 나옵니까? 이렇게 생긴 게 나왔죠. 그렇죠? 그렇다면 얘는 무슨 격이고? 주격이고, 주격이면 생략할 수가 없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주격 관계대명사의 특징, 바로 이 녀석의 꼬라지가 왜 were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두 가지
자, 얘가 왜 were인지를 설명하려면 여러분들이 어디를 쳐다봐야 돼? 얘가 왜 꼭 were라야만 되는지 설명하려고 그러면 어디를 쳐다봐야 돼? 오케이, 거기만 쳐다보면 됩니까? 그렇죠. 얘랑 얘를 봐야 되겠죠. 그렇죠. 얘는 안 만기로봤자 day고 시제가 뭐니까 얘랑 얘를 보고는 뭐에 일치라 그래요? 얘랑 얘 시제에 일치라 그러고 얘랑 얘를 보고는 뭐에 일치라 그래요? 수에 일치라고 하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 여러분들 지금 항상 학교에서 배우고 있죠. 이제 배우고 있냐? 그렇죠. 주격 관계 대명사를 배우고 있죠. 맞죠? 그렇죠? 목적격도 같이 배우나요? 뭐 하여튼 뭐 학교 선생님 스타일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습니까? 주격 관계 되면서 주의해야 될 건 그겁니다. 그럼 뭐 여기에다 뭐 미친 척하고 that day 이런 식으로 뭐 좀비까지 집어넣고 맞냐 틀렸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That day were crossing the street. 그것도 절대로 안 돼요. day는 절대로 없어야 돼.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미추신 부분과 바꿔 쓸 수 있는 말을 써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the girl that we like will sing for us 라고 하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답 몇 개인지 좀 이따 얘기해 주세요. 됐습니까? 답 몇 개인지. 답이 하나가 아닌 경우가 많죠. 됐습니까? 일단 답지에 나와 있는 답은 뭘 것 같아 이강아? 품일 것 같다. 오케이. 힌트 너무 많이 줘버렸다. 알겠어. 품으로 바꿔 쓸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품으로 바꿔 쓸 수 있다면 바꿔 쓸 수 있는 게 제일 많은 경우죠. 그렇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don't like the movies that have unhappy endings 하고 있어요. 그러면 수민아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겠니? 쫄지 말고 질르라니까? 위치로 바꿔 쓸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좀 이따 위치 말고 뭐도 되는지 얘기해 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United doing some work that she has to finish today 하고 있네요. 아, 일단 뭐 뜻은 뭔 뜻이냐? 소녀는 소녀인데 누가 뭐 하는 소녀냐면 우리가 좋아하는 여자아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여자아이가 뭐 할 것이다? 우리들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줄 거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영화가 마음에 안 든대죠. 그렇죠. 어떤 영화가 마음에 안 든대요? 슬픈 결말을 가지고 있는 영화를 마음에 안 들어 한대죠. 그렇죠. 슬픈 결말이 슬프게 끝나는 그런 영화를 마음에 안 든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유나 is doing some work that she has to finish today. 그럼 유나는 뭔가 일을 좀 하고 있는 모양이죠. 그렇죠. 일은 일인데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녀가 오늘까지 끝내야만 하는 몇 가지 일을 하고 있는 중이래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성빈이 생각할 때 that 대신에 뭘 쓸 수 있습니까? 위치를 쓸 수 있다. 그럼 위치 말고 또 뭐가 되는지도 얘기해 주시고요. 이따가 그 다음에 a customer is a person that buys something from a shop. 그래서 커스터머가 뭐예요? 다 설명해놨네. 영역 커스터머의 영역풀이가 뒤에 있네. 커스터머의 영역풀이는 뭐다? a person that buys something from a shop 이죠. 고객이죠. 고객, 손님. 맞습니까? 그러면 커스터머는 뭐다? 사람이라 해야죠. 걔가 고객이 될 수는 없겠죠.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인데 뭐 하는 사람이랍니까? 뭔가를 사는 사람이래죠. That buy something. 어디에서? 가게에서. 그러니까 고객 또는 손님은 from a shop으로부터 buy something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수민이 생각할 때 that 대신에 뭘 쓸 수 있어? who를 쓸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who 말고 또 되는 게 뭐가 있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Linda is the first girl who has ever won the great grand prize 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Linda가 뭐래요? 그렇죠. 최초의 여자아이래죠. 그렇죠? 최초의 여자아이인데 뭐했... 자 이거 보면 여러분들 요거 잘 보이... 아이고 요거 잘 보이십니까?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해본... 그렇죠. 우승을 해보니 말이죠. 상을 타본 뭐를? 대상이죠. 대상. 그렇습니까? 그랜드 프라이즈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죠.
린다는 대상을 받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대상을 받은?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의 덩어리 동안 시간을 우승을 해본 최초의 거리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성빈이 생각할 때 여기에 후 대신 뭘 쓸 수 있어? 대세 쓸 수 있다. 그럼 대 대신에 뭐가 되는지도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돌아가서 수민, the girl that we like will sing for us. The girl whom we like will sing for us.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 우리가 배운 게 뭐 who, whose, whom, which, that 요 다섯 개 배웠어요. 그렇죠? 그럼 그거 중에서 뭘 이 whom 말고 또 쓸 수 있는 게 있나요? 그렇죠. who도 되죠. 단가요. 자, 얘 뒤에 요 녀석 뒤에 요렇게 생긴 거 나왔죠. 그렇죠? 맞습니까? 내가 뭐 물어보려는지 감이 옵니까? 얘는 그럼 무슨 격이야? 자, 주격인데 뒤에 또 주어와 동사가 나오겠습니까? 아니죠. 목적격이죠. 그러면 뭐도 가능하다? 생략까지도 가능하죠. 그쵸? 그러니까 같은 의미의 문장이 제일 많죠. The girl we like will sing for us. The girl that we like will sing for us. The girl who we like will sing for us. The girl whom we like will sing for us. 다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조심해야 될 거, 목적격 관계대명사에 조심해야 될 거는 The girl that we like her. 이딴 짓 하면 헛소리 하지 마라 라고 좀비 때려 잡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여기 있던 her가 who, whom, that 생략으로 바뀌어서 없어져야 돼요. 됐습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계속 얘기합니다. 주의해야 될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가 I don't like the movies that which have unhappy endings 에서 that which 말고 가능한 건? 없죠. 없죠. 왜? 환율에다가 주격이. 그렇죠. 그럼 주격에서 조심해야 될 건 뭐? 됐습니까? 그래서 the movies, 아 movies네요. movies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아, 무슨데 28 has지, 그치? 데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have의 형태가 와 있어야 되죠. has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됐습니까? 그 마찬가지 좀비를 끼워놓고 I don't like the movies that they have unhappy endings. 이 지랄 해도 미쳤나. 데이 없애야지. 좀비 총을 쏴버리고. 됐습니까? 이건 중간고사 칠 때 꼭 가방에 총 한 자루씩 들고 가세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좀비가 나타나면 선생님 쏴버리죠. 야, 네가 좀비 만들어낸, 네가 바로 좀비를 만들어낸 그 나쁜 과학자? 미안합니다. 계속 재미없네요. 됐습니까? 좀비가 참 불쌍해합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Yuna is doing some work that she, which she had to finish today. 그래서 성빈, that이나 which 말고 가능한 게 있나요? 그렇죠. 생략이 가능하죠. 바로 요 형태 맞죠. 주어동사 나왔으니까 얘는 목적격이다. 수민, 뭘 보고 찾는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집어넣으면 얘는 안만 길어봤자, 썸워크는 안만 길어봤자 셀 수가 없으니까 이시고, 주격의 이, 소유격의 이츠, 목적격의 이실 건데 얘가 목적격의 이수로 여기에 끌려 들어가죠. 그렇죠? 맞습니까? Yuna is doing some work and she has to finish it today. 그러니까 여기에 it이 있으면 안 되겠죠. 준비적분인 거. 그러니까 그다음에 a customer is a person who buys something from a shop. 그래서 수민, 여기에 that이나 who 말고 가능한 형태가 있나요? whom? Okay. 자, 여기에 이런 거 나왔죠. 그렇죠? 그럼 얘는 무슨 격이다? 네가 지금 말하기 싫어하는 그 격. 무슨 격이다? 동사 앞에 그거죠. 주격이죠. 그러면 whom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죠. 알겠습니까? 네, 대시나 후밖에 안 되고 생략도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Okay, Linda is the first girl that has ever won the Grand Prize.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성빈 후나 된 말고 가능한 형태? 오늘 11시 콜? 맞든 틀리든 대답을 해봐. 없죠. 그렇죠. 위에하고 4번하고 5번하고 똑같죠. 뒤에 바로 buys나 has ever won 이란 동사 형태가 나오고 있으니까 얘는 뭐다? 주격인 거죠. 됐습니까? 그럼 주격일 때 조심해야 될 건 the first girl 앞만 길어봤자 she인데 여기에 she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she has지 she have 아니죠. 여기 have 써놓고 맞냐 틀렸냐 이러면 웃기고 있는 she have가 있어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5번 같은 경우에는 5번 같은 경우에는 뭐를 쓰는 게 원칙이다? that을 쓰는 게 원칙이고 왜? 그냥 거리 아니고 어떤 거리니까? 어떤 거리니까? the first 거리니까. 그런 거 배웠죠? 원칙은 that이라 했어요. who를 쓴다고 틀리는 건 아니지만 그렇습니까? 그건 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가르치냐 쌤들이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자 이거 뭐 우리 많이 했던 거죠. 그렇죠. 뭐 순서가 있었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한 다음에 그거 하고 이거 하고 이런 거 그렇죠. 됐습니까? 질문 해야 될 게 있는데 방문장의 해석이죠. 이게 그 컴퓨터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ttract가 뭔데? attract. attractive가 뭐예요? attractive. 중2인데 참 단어 모른다. 매력적인 매력적이 끌리는 attractive. 그럼 attract의 뜻이 뭐 같아? attract 어? 끌다죠. 끌다 매혹시키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게 그 컴퓨터예요. 그것이 끌었어요. 무엇을 끌었어요? 나의 관심을 언제 처음에 이 말이죠. 이게 그 컴퓨터예요. 그것이 저 처음에 저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러고 있죠. 그러면 이게 첫 과정이고 두 번째 과정은 뭐 하는 거야? 합친 해석이죠. 이것이 나의 관심을 처음에 끌었던 컴퓨터입니다. 이러고 있죠. 그렇죠. 이걸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연습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뒤에 게 앞에 걸 꾸미고 있지만 학교 선생님 중에 나같이 나쁜 사람 있으면 뒤에 앞에 게 뒤에 걸 꾸미는 게 자연스럽게 문장을 배치해놓고 그 배치시켜놓고 한 문장 만들어라고 시험 문제 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하면 돼? 이걸 여기다 쓰고 이걸 여기다 써버리면 되는 거야 그냥. This computer attracted my attention first and 뭐 It is the computer. 이렇게 그냥 바꿔놓는 거야, 순서만. 됐습니까? 그러면, 그거 가지고 뒤에 게 앞에 꾸미려고 그러면 되게 어색해.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게 꾸밀지 결정한다라는 얘기는 무슨 절이 될 녀석을, 무슨 절이 될 녀석을 정한다? 관계 대명사 절이 되어서 다른 문장 속에 쏙 들어가게 될 걸 찾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반복된 거 찾는 거죠. 이거랑, 이거랑, 이거랑 반복되고 있는데, 당연히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해석이 이것은 내 관심을 끌었던 컴퓨터입니다 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 녀석이 뭐가 될 예정이다 뭐가 될 예정이다 뭐가 될 예정이다 선행사관 학교에서도 배웠잖아 이제 선행사관 얘기 쓰시죠 이제 선생님이 선행사가 될 예정이죠 그렇습니까 그럼 이제 뭐 이 녀석 당연히 뭐니까 답은 몇 개 연예인 쓸 수 있는 몇 개? 아, 일단, 뭐 또는, 뭐 또는, 위치 또는, 또는, 위치 또는 했으면 뭐 그냥 얘 따라오면 되겠는데, 대 또는, 없죠. 없죠. 주격이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이걸, 뭐, 그 다음 과정은 이 녀석이 만약에 소유격이면 명사랑 같이 앞으로 가야 되고, 주격이면, 뭐 여기 이미 앞에 있고 목적격이면 뒤에 있었는데 앞으로 끌고 오는 거죠. 그렇습니까? 이 주격이니까 제일 앞에 있고 합친 문장은 뭐가 된다? This is the computer that attracted my attention at first. 이렇게 답을 쓰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케빈 자 근데 참 여기에 무슨 시제야 이거
주제야? 이거. 현재고, 이거 무슨 시제예요? 과거 시제죠. 왜 시제 일치가 안 이루어지고 있지? 자, 시제의 일치란 뭐가 아니라 똑같은 시제를 써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맞습니까? 말이 되도록, 또 말이 되도록 하는 게 시제 일치라 했죠. 그러니까 지금 언제 소개하고 있어? 현재 소개하고 있고, 그 컴퓨터가 내 관심을 끌었던 건 언제 일이야? 그러니까 과거에 내 관심을 끌었던 컴퓨터가 이 컴퓨터입니다라고 말을 할수 있으니까 이거 틀렸어요. 이거 시제일치 안 이루어졌어요. 이러지 말란 말입니다. 시제일치란 똑같은 시제를 쓴다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되도록 배열을 하는 거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콜드는 콜의 몇 번째 녀석이 있겠어요, 당연히. 그럼 이거 합치면 무슨 뜻이야? 불린다. 시제 현재니까 불린다. 그러니까 그는 불린다. 뭐라고 불린다? 걸어 다니는 사전. 맞습니다. 케빈이 그 남자아이라고 하고 있네요. 첫 문장, 우리 뭐 원래 순서는 각 문장 해석, 합친 해석, 그 다음에 반복된 것 찾아서 성인사 결정하고 합치는 거죠. 케빈이 그 남자아이입니다. 그는 걸어 다니는 사전이라고 불립니다. 근데 합치면 케빈은 어떤 보이다? 걸어 다니는 사전이라고 불리는 보이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계속 반복되고 있긴 하지만 뒷 문장이 앞 문장 끊을 거고 반복된 건 케빈이랑 더 보이랑 히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합친 문장이 뭐니까 케빈은 워킹 딕션이라고 불리는 보이 했으니까 이 녀석이 뭐될 거다 뭐될 거다 선행사가 될 거다 됐습니까? 얘랑 반복된 건 당연히 뭐고 히고 히 대신 쓸수 있는 건후 또는 되시겠죠? 그래서 합쳐진 문장 더 보이 뒤로 들어와서 캐베리 더 보이 데아리 더 콜드 후이 콜드 워킹 딕셔너리 하면 되겠는데 얘는 원래는 생략할 수 없지만 후 이즈 또는 데 이즈를 한꺼번에 뭐할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죠. 맞습니까? 왜 그러냐? 콜드는 뭐 바뀐 무슨 시야? 입장 바뀐 어떤 시니까 캐베리 더 보이 콜드 어 워킹 딕셔너리 해도 똑같은 의미가 전달될 수가 있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문제네요. 그니까 칼질하는 겁니다. 그쵸? 열심히 애를 쓰셨는데요. 오케이, 우리 성빈이도 90 몇 개를 다시 한번 외울 때가 온것 같아. 스틸의 3단 변신? 스틸의 3단 변신? 아는 게 기억 안 나면 모르는 거지. 셀프로 딱밤 3개만 빼. 자, 칼질해 보겠습니다. 누가, 일단 누가, 경찰이, 누구를, 그 남자를, 뭐 했다? 잡았다. 남자는 남자, 너 어떤 남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잡았다란 표현을 요렇게 했네요. 그쵸? 만약에 이건 계속 결과적인 걸까? 약간 근데, 조금 감은 떨어지는데 뭐 여러 개가 될수 있겠는데 완료 아니면 결과겠죠. 그렇습니까? 완료 또는 결과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언제 잡았는데 과거에 잡았는데 그 결과가 현재까지 영향을 미쳐서 그 남자는 지금 어디에 있다? 교도소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내용이 들어 있으니까 결과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잡는 행동을 완료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 놈이 훔쳤네. 맞습니까? 한 명은 뭐 이렇게 주위를 끌고 한 명은 훔치고 뭐 이랬나 봐요. 그러니까 복수의 문제 여러 명을 잡은 거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건내 지갑을 훔친이란 말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내 지갑을 훔치다부터 만들면 되겠네요. 그렇죠? 내 지갑을 훔치다. 일단 기본 형태 steal my wallet이신 거죠. steal my wallet. 여기다가 여기에 한 명이 훔쳤으니까 여기에 S를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하기 위해서 훔친 놈들 몇 놈이니까 여러 놈이니까 여기에 들어갈 녀석은 안만 길어봤자 데이죠. 여기에 S 쓰는 건 탈락이죠. 됐습니까? 지금 무슨 격 관계대명사라서 이거 따지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동사의 형태를 극도로 주의해야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 어차피 사람이니까 뭐 또는 뭐, 뭐 또는
that 생략할 수는 없다. 그렇습니까? 근데 언제 훔쳤겠어? 당연히. 그렇죠. 과거에 훔쳤죠. 그러면 the policeman has caught 했다. 누구를 the man들을 그들을 이거 복수형인 거 알죠? MA가 아니니까. 그러면 that stole my wallet. 당하십니다. 그치 성빈아? Policeman has caught the man that stole my wallet. 그렇습니다. Who stole my wallet? 생략할 수는 없다. 그렇습니까? 그다음 계속해서 또 칼질하기 좀 줄게요. 나는 러시아를 익히는 것이 목표인 친구가 한명 있대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누구는? 나는 무엇을? 그 친구 한 명을. 한 명의 친구를 뭐 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 그렇습니까? 난 가지고 있죠. 뭐를? 친구를. 그러면 러시아를 익히는 것이 목표인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러시아를 목표 익히는 것이 목표란 얘기는 누구의 목표가 러시아를 익히는 거야? 친구가 만약에 남자라 치자. 됐습니까? 그러면 누구의 목표가 러시아를 익히는 것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그의 목표는 러시아를 익히는 것이다를 만드는 거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소유격이 해석이 좀 어려워. 소유격은. 됐습니까? 그래서 그의 목표는 러시아를 마스터하는 것이다 하고 싶으면 뭐? His goal is 마스터 러시아. 어떻게 한번 이강이 머리 좋은지 알았는데 머리 되게 나쁜가 봐. 그의 목표는 러시아를 완벽하게 익히다이다 하고 있네요. 익히 다이다. To master 하든지 또는 뭐? mastering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하다시를 하는 것이로 바꿔줘야 될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두 문장이었으면 첫 번째 문장은 뭐? I have a friend and his goal is to master Russia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and his를 뭐로 바꿔주면 돼? 루스로 바꿔주면 되겠죠. 루스, 고. 그래서 to do 쓰래요, doing 쓰래요. is to master Russian. 하면 되겠죠. I have a friend whose goal is to master Russian. 다 소유격이 해석을 보고 찾아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연습이 필요하겠죠, 반복적으로. 오케이. 그래서 특징은 이런 관계대명사를 보고 뭐라고 하고 뭐라고 하는데 무슨 격이라고 하고 소유격이라고 특징은 뭐 이렇게 덩어리 지어서 다닌다는 거 뒤에 명사가 오고 한 덩어리 취급한다. 됐습니까? 이것은 내가 케빈과 함께 본 유일한 영화래요. 그렇죠? 그래서 무엇은 이것은 어떤 뭐다? 내가 케빈과 함께 봤었던 유일한 영화다. 그렇습니까? 그럼 이게 유일한 영화라고 하겠죠. 이게 유일한 영화예요. That is the only movie. 그래서 그냥 only가 아니라고 마르고 딸처럼 얘기했죠. very 입으로 야니 키나 봐.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movie니까 뭐 또는 that 또는 which. 그런데 아 필름스가 있군. 미안합니다. The only film. 오케이. That 필름이니까 that 또는 which인 줄 알았더니
뭐? 알았더니 보입니까? That is the only film that I have ever seen with Kevin. 그러면 the only film 이신데 is로 들어가냐, it로 들어가냐, is로 들어가냐, 어디 들어가냐 이거 따져볼까요? That is the only film and I have ever seen it with Kevin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목적격이니까 설명할 수 있어요. That is the only film I've ever seen with Kevin. 할 수도 있다. 목적격이니까. 됐습니까? 계속해서 관계대명사 what과 관계 부사가 들어있는 파트. 오케이. 그래서 이거 문제는 뭐 다들 별로 안 틀렸어요. 그렇죠? Summer is the season when we go swimming이죠. 근데 내가 궁금한 건 여기에 도대체 왜 the season은 사물이니까 which 또는 that을 쓸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얘들이 안 되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when이 아니고 that이 있다 치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that이 잘못된 걸 눈치챌 수 있을까? 내가 관계대명사를 배웠어. 그렇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게 틀린지도 모르고. 여름이 뭐다? 계절이다. 그렇죠? 계절은 계절인데 누가 뭐 하는? 우리가 수영하러 가는. 그렇죠? 우리가 수영하러 간다. We go swimming. 우리가 수영하러 가는. That we go swimming이라고 할수 있잖아. 그렇죠? 맞잖아요. 만약에 이거 말고 summer is the season that we go swimming이 아니고 거꾸로. 거꾸로 아니고 다른 문장. This is the this is the 시즌 that she likes. She likes. 그녀가 뭐 한다? 좋아한다. That she likes. 그녀가 뭐 하는? 좋아하는. 이 자리엔 that이 맞잖아. 그렇죠. 근데 이 자리에 when을 넣을 수 있나요? 그럼 이 자리에 when을 왜못 넣는지 얘기해 주십니까? 이 자리에는 왜 when이 안 되고 이 자리에는 왜 that이 아니고 왜 when인지. 수업 시간에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do you believe 너 믿냐 그러고 있죠. 뭘 믿니? 그녀가 너에게 말했었다죠 이거. 그렇죠? 그럼 여기에 뭘 넣으면 뭐가 되겠어? 그녀가 너에게 말했던.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말은 뭐? what이죠. 그렇습니까? 좀 이따가 what을 뭐로 바꿔 쓸수 있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Do you believe what she told you?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왜 that은 왜안 되는지. 겁 만드는 데서는 왜안 되는지도 얘기해주세요. 됐습니까? 겁 만드는 데는 너도 될것 같은데. 너는 믿냐? 그녀가 너한테 말했었다를 말했던 것. 된 너도 될것 같은데. 왜안 되지? 얘기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she told me the reason. 답은 the reason 보이니까 뭐겠어요? why겠죠? 그녀가 나한테 뭘 말했다? 이유를 말했대죠. 이유는 이유인데 누가 뭐 했던 이유? 그가 오지 않았던 이유. 됐습니까? 그럼 이 자리에 왜 why가 와야 되는지. 됐습니까? which나 that은 왜안 되는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is there a shop near here? 묻고 있네요. 이 근처에 뭐 가게가 있냐고 하고 있죠. 가게는 가게인데 어떤 가게? 어떤 가게? 내가 우편엽서를 살수 있는 가게. 자, 여기에 near here가 있지만, 자,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에 이 문장에서 1, 2, 3, 4, 5 전부 다 선행사를 찾아보면 summer is the season. 선행사가 뭐가 선행사죠? 뭐가 선행사죠? 이 녀석의 꾸임을 받는 명사를 선행사라고 하죠. 여기서 1번 문장의 선행사는 뭐예요? 이제 응응만 하고 있죠. 우리가 수영하러 가는 계절.
어떤 것을 만드는데 것이 뭔지 찾는 겁니다. 그게 선행사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선 선행사가 뭐예요? 이번엔 선행사. 얘가 선행사지, 얘가. 왜 얘가 선행사가 됐는지 얘기해줘요. 그건 내가 아까 what에 대해서 물어봤던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입니다. what을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 했죠, 내가. 그쵸? 그러니까 얘가 선행사인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she told me the reason why he didn't come. 해석하면 그녀가 나에게 그가 오지 않았던 이유. 어떤 이유? 오지 않았던 이유를 말했다. 그래서 the reason이 선행사죠. 그쵸? 그런데 is there a shop near here? 그 다음에 답은 뭐겠어요? 답은 where겠죠 뭐. where I can buy some postcards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선행사는 이 문장의 해석이 이 근처에 제가 some postcards를 살 수 있는 가게가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으니까 여기 선행사는 뭐야? 됐습니까? 얘가 선행사가 아니야. 얘는 끼어든 거죠. 어디다 놓기 어색하니까? 여기다 놓기 어색하니까. Is there a shop where I can buy some postcards near here?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얘가 중간에 끼어들어간 거예요. 이런 것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처에 제가 포스트카드 구입할 수 있는 샵이 있을까요? 라고 묻는다. 어떤 샵? 살 수 있는, 내가 살 수 있는 샵.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You must tell me You got a great score in the test. 네가 뭐 했습니까? 네가 엄청난 점수를 받았죠. 그렇죠. 어디에서? 그 시험에서. 됐습니까? 그럼 이 문장은 완성되면 넌 나한테 말해줘야만 한다. 무엇을 말해줘야 된다겠어요? 네가 그 시험에서 엄청난 점수를 받았던 방법이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말은 뭐? 그렇습니까? 그럼 나에게 네가 그 시험에서 엄청난 점수를 받았던 방법을 말해줘야만 돼. 어떻게 그렇게 높은 점수 받은 건지 좀 얘기 좀 해줘. 그렇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는 요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지 얘기해주세요. 그렇습니까? 자, 그럼 돌아가서 아까 전에 내가 묻기라면 도대체 이 자리에는 왜 that이 안 되냐고 했어요. Summer is the season that we go swimming. 될 것 같아. 여름은 계절이다. 우리가 수영하러 간다. That we go swimming. 우리가 수영하러 가는 계절. 어디가 틀렸지? 어디가 틀렸죠? that을 넣으면? 대슬 넣으면 왜 안되죠? 난 대답 안할건데 왜 자꾸 나한테 묻지? 대슬 넣으면 왜 안되죠? 자, 관계대명사에서 제일 핵심적이고 중요한게 어떻게 할수 있는 능력이라 그랬어? 넣어봐 그러면 뭐 더하기 Summer is the season 더하기 여러분이 그 계절입니다 and We go swimming. 뭐, 그 다음 뭐, 끝났어. 얘를 끌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두 문장 분리가 되지. Summer is the season. 더하기. We go swimming. In the season이죠. 그쵸? 뭐 the season이 돼야 되니까. In the season이 돼야 되니까. 달고 들어가니까 전치사 달고 들어가니까 대시 안 된다고. We go swimming the season이 아니잖아요. We go swimming 우리 수영하러 간다. 계절 갑니까? 그 계절 갑니까? 그 계절에 갑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when이 돼야 된다고요. 그럼 나머지도 똑같죠. 됐습니까? 얘가 아 얘는 다르고요. 참 얘는 좀 다르고요. 나머지 1, 3, 4, 5는 전부 다 선행사인 the reason이 그냥 못 들어가고 뭐 the reason he didn't come 그가 안 왔다 뭐 the reason 그 이유 때문에 하고 싶으면 for the reason 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마찬가지, you must tell me. 넌 나한테 말해줘야 하면 돼. 무엇을 말해줘야 돼? You got a great score in the test. 자, 그러면 여기에 원래 뭐가 있었죠? How면. How 앞에 원래 뭐, the way가 있죠. 그럼 여기다 the way를 쓸 수가 없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두 문장 분리할 때 끌려 들어갈 건 뭐가 끌려 들어가면 되는 거야? 여기에 다시 뭐가 부활하면 돼? The way가 부활하면 되는데 the way로 부활하는 게 아니고 뭐 the way? In the way. 그러한 방식으로 in the way. 전치사를 달고 들어가죠. 됐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in이 뜨고 있어. 그러면 you must tell me the way that you got a great score in the test in 할 수도 있다고요. 알겠습니까? 생각할 게 너무 많지. 한꺼번에 동시에 생각해야 될 게. 그래서 관계사가 조금 어렵지만 그렇다고 안 하고 갈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관계사 나올 때마다 이런 표시 자꾸 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여기 그 고등학생들 왜 이렇게 학교 시험 치잖아. 모의고사도 치고. 그럼 내가 이렇게 마찬가지로 풀이를 할 거 아니야. 모의고사 치고 나면. 그러면 지문 길이가 뭐 한 10줄 뭐 이런 거 되거든요. 보통 10줄, 13, 14 뭐 이렇게 돼요. 그럼 거기에서 내가 이 표시 얼마나 하는지 알아? 최소한 5개는 해요, 이 표시를. 최소한. 그러니까 관계사라는 게 어떤 명사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좋아하는 문법 중에 하나야.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관계사 파트를 여러분 잘 헤쳐나가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in the way 해야 되니까 여기엔 대시나 위치를 쓸 수가 없다라는 것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럼 반면에 왜 when이 안 똑같이 the season인데, 여기도 the season, 여기도 the season인데, 여기는 왜 when이고, 여기는 왜 대시나 위치지라고 물으신다면, 여기가 the season 안만 길어봤자 is고, she likes in is야, she likes the season이야, she likes in the season이야, the season이니까, 명사로서 널 안 달고 그대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관계 대명사를 쓴다고. 됐습니까? 자, 그럼 돌아가서 2번으로 가서 얘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랬더라. What? Do you believe what we told me? 더 띵 위치로 바꿔 쓸 수 있다 했죠. 그러면 이 what이 뭘 잡아먹었어? The thing which, the thing을 일단 the thing을 잡아먹고 what으로 바뀐 거죠. 그렇죠? The thing의 품사는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된다? 얘 자체가 선행사가 된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 녀석의 특징은 다른 관계사는 전부 다 뭔데? 무슨 시동어인데? 형용사 어떤 시동어인데? 얘만 무슨 절이다? 명사절이다. 됐습니까? Do you believe it? 이잖아요. 너 그거 믿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that을 왜 못 씁니까? 어. that은 왜 안 되는데? 이게 뭐 하는 that도 있어. 여러분들 세 번째 배운 that이 뭐 하는 that이었어? 겉만둔 that이잖아. 그럼 얘는 왜 못 써? 자, 얘가 왜 that이 안 되는지는 얘를 다시 뭐로 바꿔서 the thing which로 바꿨어. 그러면 자, she told you인가? What she told you예요? 빨리 얘기해주세요. What?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번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를 잡아서 들어가죠. 잡아서 두 문장을 분리해보죠. 그럼 do you believe the thing 더하기 do you believe the thing 더하기 she told you she told you the thing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The thing이 told의 무슨 어야? 목적어죠. 그렇죠? 목적어는 문장의 주요 구성 성분이죠. that은 뭘 끌고 다닌다 했습니다. 독립 만세를 끌고 다닌다 했는데 얘는 독립할 수가 없죠. 그렇죠? 얘가 있어야지 완성이 되잖아요. She told you the thing. 그녀가 너에게 그것을 말했었어.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사라 what이 없어져 버리면 무슨 어가 사라지는 거야? 그렇죠. 이 관계사 전환에 있는 동사의 목적어가 사라지죠. 목적어는 문장의 주요 구성 성분인데 독립만세 할 수 있습니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대세 못 쓰고 와서 써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대답은 하지만 막상 문제 하면 맞출 수 있을까요? 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어법상 바르게 고쳤어라. 그래서 I will give him what he likes best. 그래서 he likes best. 그가 가장 좋아한다죠. 그렇죠? 그럼 that he likes best. 그가 가장 좋아한다라는 것. 그래서 나는 그에게 줄 것이다. 그가 좋아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가 가장 좋아하 것이니까 뭐 what이죠. I'll give him what he likes best. 뭐야 이 책이 미쳤네. 됐습니까? I will give him what he likes best. 난 그에게 그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줄 것이다. 무릎표가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무릎표 치우세요. 원점으로 바꿔서 주세요. 나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줄 것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she didn't forget the day. 당연히 뭐겠습니까? When her son went to school. 그녀는 뭐 하지 못했다. 그날을 잊지 못했죠. 그날은 그날인데 누가 뭐 했던. 그녀의 아들이 학교에 갔었던. 그녀는 그녀의 아들이 학교 갔던 그날을 잊지 못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왜 which는 왜 안 돼. the day 끌고 들어가 봤더니 뭐 되니까. Her son went to school. What the day? On the day죠. 그래서 이 when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On which로 바꿔 쓸 수 있다고 했죠. She didn't forget the day on which her son went to school. 됐습니까? 그리고 이 when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생략할 수 있죠.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She didn't forget the day her son went to school 할 수도 있다. 참 또 이제 힘 슬슬 빼기 시작한다. 뭐 어떻게 하겠어. 뭐 네가 여기까지인갑다. 네 능력이 맞습니까? 이거나? 또 아버지 한번 내 상담 좀 하자. 아버지 전화로 여쭤봐도 되겠네. 이 강의 네 영어 점수가 몇 점이길 원하는지 한번 여쭤볼게. 알았어? 그런 거 뭐 빠지시잖아. 그치? 형 요새 잘하고 있어? 뭐 이거는 모의고사 몇, 뭐 한 몇 등급 정도 나왔어? 몰라. 뭐 엄마 아빠는 뭘 하셔? 엄마 아빠는 뭘 하셔? 형. 응? 모르겠습니다. Okay. Do you know the name of the hotel when John is staying? 하고 있죠. 그러니까 너는 알고 있냐라고 물었죠. 뭘 알고 있냐? 호텔 이름을 알고 있냐고 물었죠. 호텔은 호텔인데 어떤 호텔? 잔이 머물고 있는 이 말이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 녀석은 뭐가 돼야 될 거다? where가 돼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근데 좀 이따가 여기다가 John is staying이 아니고 만약에 John is visiting이었다 치죠. 그럼 문장에 어떤 변화가 생겨야 되나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Casey didn't know the way how she could answer. the way how는 때려잡아야죠.
있습니다. The way를 없애든지 또는 the way를 놔두고 how를 없애든지. KT는 뭘 몰랐다? 방법을 몰랐던 거죠. how를 몰랐죠. 방법은 방법인데 누가 뭐 했던 그녀가 대답할 수 있었던 방법을 몰랐다.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를 몰랐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돌아갔어. 뭐 그랬더라. 어, 이거 확인했네. 자, 그래서 여기는 Do you know the name of the hotel where John is staying?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Do you know the name of the hotel John is visiting? 이었다면 얘는 당연히 뭐로 바뀌어야 되겠어? 당연히 뭐 which 또는 that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쵸? 그렇잖아요. 모르겠어 이 강의? 왜 위치 또는 대수로 바뀌어야 되는지 왜 모르겠습니까? 왜 바뀌어야 되는지? 알겠습니까? 왜? 존 이즈 비지팅. 자, 얘를 끌고 들어와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강아, 지금은 그러면 왜 웨어라 해야 되는 거지? 스테잉일 때는 왜 웨어라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하면 됩니까? 되게 신기한 능력이네. 그래서 존 이즈 스테잉, 존 이즈 스테잉, 존 이즈 스테잉 더 호텔이 좋죠? John is staying the hotel, 그쵸? 뭔데, 뭔데? At the hotel, 그쵸? 그러니까, where라고. 그럼, visiting일 때는 왜 위치죠? 이니까. 알겠습니까? 다음 문장에서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을 하나 밑줄을 걸어라. The man who is reading the book is my uncle. 그렇죠? 그래서 뭐 하고 있는? 그 책을 읽고 있는 남자는 나의 삼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주격 플러스 be 동사는 생략할 수가 있다. This is a book which I have read many times. 이게 뭐다? 책이래죠? 최근 책인데 내가 뭐 했던? 내가 여러 번 읽어봤었던 현재 완료적으로 얘기했죠. 읽어본 경험적으로 보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으니까 얘는 무슨격이라서 목적격이라서 생략할 수가 있겠죠. I love the songs which were played in 1970s. 나는 노래들을 좋아한대죠. 노래들은 노래들인데 어떤 노래들? 1970년대에 연주되었었던. 그래서 얘를 생략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I remember the day when I met him. 그래서 이강아 여기서 뭘 생략할 수 있을 것 같아? 왜는 생략할 수 있겠죠. 너 되게 잘한다, 막내가. 왜는 왜 생략할 수 있다고 했지, 내가? 네. 그러면, 왜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I met him, what a day? I met him, what a day? 이강아, I met him, what a day? 어? 그렇죠. 그래서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on, which로도 바꿔 쓸 수 있겠죠. 맞습니까? 꿀 먹은 벙어리씨. 대답 안 해? 오케이. 그렇다면, 1번하고 3번하고 비교할 건데요. 그래서 송빈,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좀 해줘.
1번하고 3번하고 비교한다고 해놓고 형광펜 칠해놨어. 그러면 내가 뭔 얘기할 것 같아? 아이씨, 니가 다 해, 그냥. 귀찮아. 자꾸 끼지 마. 뭐 이런 분위기인가요? 뭐, 어디다가 또 이렇게 그림을 연결해 화살표 막 그리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 어디다가 내가 화살표 어디다가 할것 같아? 이렇게 하겠죠, 그쵸? 맞죠? 이렇게 연결해서 하겠죠? 그쵸? 그럼 여기는, 이렇게 한 다음에 뭐 하겠어? 이렇게 하겠죠? 그럼 해줘봐, 좀, 제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좀 제발 좀 해줘봐. Reading the book의 뜻이 뭐야? 그 책을 읽고 있는이지. 그 남자가 그 책을 읽고 있는 거야. 그 책, 그 남자가 읽히는 거야. 그렇죠. 얘가 이 행동을 하니까, 무슨 분사? 현재 분사. 능동적. 맞습니까? 이 송스가 플레이를 합니까? 플레이를 당합니까? 연주를 당하죠, 노래들이. 그러니까 얘는 과거 분사. 입장 밖에 없을 수 있어야 된다. 됐습니까? 이거 조만간 이제 또, 이거 가지고 또 한과를 해요. 한과를. 여기 왜 ING계? 여기는 왜세 번째 녀석이게? 이러면서. 한과가 아니고 사실은 여기에 속에 들어있는 내용은 부과이기도 합니다. 부과. 수동태라는 파트하고, 분사의 명사수식이라는 파트가. 지금 내가 설명하는 거잘 이해하면 그때, 아, 그게 이 얘기구나. 다 연결, 문법이라는 게 내가 그런 얘기 했잖아. 문법은 수학하고 좀 비슷하다고. 앞에 거 모르면 그 다음 거잘 모른다고. 알겠습니까? 그리고 끝이 있다고. 이제 중3 때까지만 하면 돼. 근데 그때 가서도 안 되면 고등학교 가서 또 문법을 또 공부하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다른 과목들, 뭐야, 그, 부담이 엄청 커지는데, 수학은 절대평가잖아. 응? 절대평가란 얘기는 쉬워진다는 얘기야, 어려진다는 얘기야? 쉬워진다는 얘기죠. 내가 노력한 만큼 점수를 가져갈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점수를 딱, 0점부터 시작해서 100점까지 해서 10등급으로 나눠. 응? 우리 반의 애들이 전부 다 95점 맞았어. 다 1등급이야. 응? 우리 반 애들이 다 85점 맞았어. 아, 그건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건 수능에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정시는 학교 시험은 달라요. 학교 시험은 절대평가입니다. 맞습니까? 뭐 하여튼. 그러니까 학습 부담이 적어져야 되는 거야.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영어 니들 뭐만 하면 되냐 하면 그냥 하루에 뭐한 30분 정도 듣기 정도 하고, 감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응? 30분 정도 듣기 하면서 여기 보면 듣기 교재들 보면 이렇게 빈칸 막 있거든요. 스크립트 빈칸 채우기라고 해서 하고, 뭐, 좀 끄적끄적끄적 써주고, 그냥 단어나 그냥 잡고, 하루에 뭐, 한 50단어 정도씩만 해주고, 좀 뭐, 하루에 50단어 한다고 깜짝 놀라죠. 단어 외우는 건눈 굴리는 거하고 똑같아. 50단어 외워. 지금 여러분한테 50단어 외워! 그럼 한 일주일씩 걸립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어차피 중3 때부터 시작해서 중3 2학기 좀 2학기부터 본급 쪽으로 단어를 엄청나게 많이 외워야 되기 때문에 외우도록 할 건데요. 그러면 처음에는 50단어 주면 애들 막 죽을라 그래. 이거 어떻게 외워? 근데 나중에는 되게 쉬워합니다. 왜? 아는 단어가 쌓이면 그것도 연결해서 단어들을 훨씬 빨리 익힐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뭐 하여튼 그렇고요. 뭐 그거 다할수 있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 머리가 좀 뭐야, 머리가 자라고 성장이 자라고 내가 이렇게 커지면 다할수 있는 거니까. 하여튼 그 정도 해주고 그냥 읽기 정도 하루에 한 30분 해서 뭐 하루에 1시간 영어는 그렇게 관리하는 과목으로 바뀌어야 돼. 그러려면 중학교 때 문법을 떼야 될거 아니에요. 지금 학교,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교육 체계가 영어는 그렇게 하라라고 해요. 중학교 때다 떼라. 그냥 고등학교 올라가면 관리 과목으로 해라. 그럼 남들 다 1시간 공부하고 2등급, 못해도 3등급. 잘하는 애들 1등급, 그냥 쉽게 가져가는 과목을 여러분들은 거기다 2시간, 3시간 투자해가지고
겨우 2등급, 3등급 나오면 다른 과목은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뭐, 뭔 뭐 뭐래 뭐 이런 부분. 자, 그렇고요. 그다음 밑줄진 부분을 보고 생략된 관계 부사를 써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뭐 만약에 그냥 지금 여러분들이 관계사라는 걸 처음 배웠기 때문에 뭐 도대이니까 뭘 거고 도대이니까 when일 거고 더 way니까 how일 거고 더 reason이니까 why일 건데 그냥 이렇게 답 쓰면 안 되는 문제가 하나 있죠. 몇 번 2번이죠. 됐습니까? 얘는 이렇게 관로를 해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풀면 절대로 안 돼요. 됐습니까? 왜 절대로 안 되냐? 여기에 위치나 대시 올 수도 있어. 자, 여기에 위치나 또는 위치나 대시 올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아, 더 되니까 웬이지? 더 웬이니까 하우지? 아, 근데 더 웬 하우는 없으니까. 더 리즌이니까 why지. 이렇게 why 막 쓰고 이러면 딱 틀리는 날이 언젠가 옵니다. 어떤 경우에 여기에다 전부 다 위치 또는 that을 다 쓸 수 있는, 얘 대신에 위치 또는 that을 써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어떤 경우가 있겠다? 어떤 경우가 있겠다? 이렇게 여기에 뭐가 있을 때 전치사가 있을 때 그때는 관계부사를 못 씁니다. 그러니까 전치사 뒤에 있던 뭐가 끌려나간 거야. 전치사 뒤에 뭐 온다? 전치사 뒤에 뭐 온다? 전치사 뒤에 명사 오잖아. 그럼 끌려나간 건 뭐만 끌려나간 거야? 명사만 끌려나갔지. 전치사 안 달고 갔죠. 그렇죠? 그러면 관계부사 써야 되는 거야, 관계 대명사 써야 되는 거야? 대명사 써야 되는 걸로. 그러니까 위치 또는 대수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지금은 여러분들 관계부사를 처음 배웠기 때문에 쉽게 해서 아 이런 경우에 이렇게 쓰는구나 라고 한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여기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I remember the day on which a hamburger cost only $1 이렇게. 전치사가 관계사를 따라갈 수도 있다 그랬죠. 아니면 끝에 있을 수도 있다 그랬죠.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게 이 전치사가 관계사를 따라간 경우에는 that을 쓸 수가 없다라 그랬죠. 됐습니까? 기억 안 나죠? 기억 나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에 when이 와야 되는 이유는 두 문장 나눠보면 I remember the day 더하기 a hamburger cost only $1 뭐 the day? on the day니까 when으로 바꿨습니다라는 when으로 여기에 국민을 마시한다. 뭐 나는 그날을 기억한답니다. 자, 코스트의 3단 변신. 코스트죠. 그럼 얘 안만 길어봤자 it인데 equal이라는 건 얘는 당연히 무슨 시제다? 과거 시제란 얘기죠. 나는 햄버거가 오직 1달러의 비용이 들었었던 그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햄버거가 1달러였던 시절을 기억하고 있다. 옛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뭐 할 수가 없다. 이해를 못하겠대죠. 뭘 이해 못하겠다? 방법이죠. 그렇죠? greet 뭐 하다? 인사하다죠. 나는 그들이 서로에게 인사하는 방식을 이해 못하겠다. 그들은 뭘까요? 뭐 에스키모나 이런 사람들이겠죠. 에스키모는 서로 어떻게 인사한대요? 코를 비비던가? 하여튼 그러지 않네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악수하면서 인사하던 사람들이 뭐 저쪽 어떤 딴 나라에 이제 세계 뭐야 뭐 해외여행 가봤더니 막 서로 만나고 코를 막 비벼. 지금 왜 저래 이럴 거 아니야. 그런 문장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나는 그들이 서로에게 인사하는 방식을 이해 못하겠다. 됐습니까? 뭐 외국인들 보기에는 한국 사람들 서로 인사하는 방식도 처음에 신기해 합니다. 우리는 만나서 인사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그렇죠? 걔들은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만나서. 됐습니까? 뭐 그런 문화적인 차이를 얘기하고 있는 문장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at might be the reason. 저것이 뭐일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might는 추측의 조동사죠. 저게 이유일 수도 있겠다. 이유는 이유인데 누가 뭐 했던 그가 샌디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일 수 있겠다. 됐습니까? 뭐 the reason이니까 for the reason이니까 why, 뭐 the way니까 뭐 the way니까 뭐 the way니까 in the way니까 how인데 the way how는 없고 그 다음에 뭐 the day니까 on the day니까 on which 또는 when. 오케이. 그 다음 내가 이해할 수,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첫 번째 문장이다.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 뭐 끊을 때부터 할까요? 누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뭐다? 첫 번째 문장이다. 내가가 아니죠. 여기서 끊기는 게 아니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 다시 말해 그것은 첫 번째 문장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거 한번 길어봤자 이시죠 이거. 됐습니까? 그래서 초간단 보도는 뭐예요? It is the first sentence죠. 아, 문. 그러면 it을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란 말은 내가 이해할 수 없다로 봐도 맞죠. 내가 이해할 수 없다는 뭡니까? I can't understand죠. I can't. 그럼 나는 이해할 수 없다 뒤에 무슨 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올 수 있나요? 목적어. 목적어 예를 들어서 특별한 의미가 없다면 뭘 쓸 수 있어? The thing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쵸? 그럼 the thing이 끌려나가죠 일로. 그쵸? 그래서 너 앞에 뭐 the thing은 the thing인데 어떤 the thing which I can't understand is the first sentence이죠. The thing which I can't understand is the first sentence. 그럼 the thing which는 뭐? What I can't understand is the first sentence. 아니겠죠? What I can't understand is the first sentence. 아니겠죠? 알겠니 수민아? 알겠어 성빈? 됐습니까? 그래서 I can't understand는 완벽하다, 완벽 독립만세 한다, 못한다, 못한다. The thing이 없기 때문에,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that을 쓸 수가 없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succeed에요. 여기 쓸 건 succeed에요, succeed. 그래서 틀린 사람들은 고쳐줍니다. 왜 또 풀어? 너 지금 풀면 되겠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문제 푸는데 그 자꾸 칸을 보고 하려고 그래. 어? 여러분들이 먼저 그걸 만들어 내 나름대로 만들어보고 생략할 거 생략하거나 아니면 또는 생략될 수 있는데 여기에 있어도 되는 거 이런 걸 해갖고 그 다음에 칸을 맞춰보세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끊어읽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는, 그린씨는 누구에게, 나에게 무엇을, 그가 사업에서 성공했던 방법을 뭐 해주었다? 말해주었다, 이거죠. 그쵸. A에게 B를 말해주다죠, 이거. 그쵸. A에게 B를 말해주다 할 때 쓸 수 있는 건 뭐? 그쵸. tell AB고 과거 시제니까 told AB 쓰면 되겠죠. 그니까? 그러면 미스터 그린씨가 뭐 했습니까? told 했죠. 여기다가 이제 칸 상관없이 할 거니까. 미스터 그린이 뭐 했다? 폴드 했죠. 누구한테? 미에게 무엇을? 그 방법을 말해줬죠. The way. 그쵸? 그 다음에 쓰면 안 되는 how. 그 다음에 그가 성공했었다 하면 되겠죠. 그쵸? 그가 성공했었다. He succeeded. 뭐 더 비즈니스? 뭐 비즈니스 in business.
succeeded in the business, in business. 됐습니까? 그럼 여기다 이제 얘들을 생략할 수 있는 거, 얘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얘를 없애고 얘를 쓸 수도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 Mr. Green이 뭐 했냐면, 폴드 했습니다. 누구에게? 미에게. 그러면서, the way he 하니까 안 되네. 그쵸? 그럼 뭐 하면 돼? How he succeeded in business. 안 되겠죠? Mr. Green told me how he succeeded in business. 또는 Mr. Green told me the way he succeeded in business. 됐습니까? 그 다음,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 칸에 상관없이 해보고 맞춰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누구는, 나는, 무엇을, 메리가 도착할 시간을 뭐 한다? 안다. 이 문장의 초관점은 I know it이죠. I know it. 나 그거 알아. 됐습니까? 그러면 네. 나는 안다. I know. 뭐라는데? The time. The time은 time인데 누가 뭐 할 time? When? Mary. Mary가 언제 도착하겠어요? 미래에 도착하겠죠. 나는 Mary가 미래에 도착할 시간을 안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 생략할 수 있는 건 뭐? 웬 생략할 수 있겠죠? 그럼 칸에 맞춰보면 생략했는지 아닌지 나오겠죠. I know the time. Time은 time인데, when, Mary, will 하니까 안 되네. 웬 생략하란 말이네. Mary, will, arrive. 여기 웬이 생략됐죠. I know the time, Mary will arrive. 오케이, 여기다 S 썼어요? 그럼 여기다 위치를 쓰죠. 뭐더 타임 at 위치니까 그 시제가 미래였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 관계사 여러분이 열심히 배우고 시험도 쳐봤는데 선생님이 겁을 너무 많이 준 것 같은데 처음에는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학교 시험 문제도 안 나와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A부터 G까지 알아야 되겠죠. 관계사를 배워. 내가 관계사를 배웠다면 저의 의무는 여러분들 반에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여러분들 관계대명사를 가장 잘 아는 학생이 되도록 해드리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 뭐 시험 2차 시험 남았습니다. 2차 남았고 이제 드디어 학교 수업 내신 수업 준비가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까 드렸던 자료 있죠? 오늘 풀이했던 것들은 이제 이거 한번 잘 꼼꼼히 훑어보시고 내가 아직 뭘 잘 모르고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2차 시험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단어 시험들 쳐봤는데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쉬웠습니까? 근데 쉬울 때 됐죠? 쉬워졌을 때 됐죠? 됐죠? 그쵸? 일단 어휘부터 보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여러분 다 거의 다 여기 있는 자료들로 여기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제가 단합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여기까지 금방 지나갈 겁니다. 액티비티 활동인데 활동적인은 뭐죠? 활동적인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액티브라고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형용사형이라는 거. 동사형은 뭐죠? 동사형은 액트겠죠. 액트의 뜻은 뭐? 활동하다, 행동하다 라는 뜻이죠. 액트, 액티비티, 액티, 액티브. 좀 이런 관계 있는 단어라는 거. 그러니까 단어라는 거 이렇게 넓혀가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카페테리아. 여러분들 학교에 있는 식당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카툰은 만화고, 카투니스트. 그렇죠. 저 옆에서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피아니스트라 그러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가 예상되느냐? 사람을 만드는 접미어라고 합니다. 끝에 붙이는 말을 접미어라고 해요.
그래서 바이올리니스트, 피아니스트, 카투니스트 이런 것도 있고 ER을 붙이는 것도 있죠. 드라이버 이런 거 운전하는 사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중 단어의 성격이 다른 것은 뭐 이런 게 어휘 문제 보면 그런 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IST 붙여서 사람 만드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 캐릭터는 등장인물이란 뜻도 있지만 글자, 문자란 뜻도 있습니다. 차이니즈 캐릭터 하면 한자를 얘기하죠. 그렇습니까? 그 외에도 성격이란 뜻도 있어요. 성격. 사람의 성격이란 뜻도 있는데 본문에는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클로즈 클로딩 비슷한 단어고 코워커. 자, 어떤 단어에 코가 붙어 있으면 무슨 뜻,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함께하는 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코오퍼레이트 하면 협동하다 뭐 이런 단어 반응도 있어요. 코가 붙으면 함께하는 이런 뜻입니다. 코워커가 동료가 되는 겁니다. 같은 말로는 컴퍼니가 있습니다. 컴퍼니. 그러니까 그다음에 danger. danger는 명사죠. 그러니까 위험에 처해 있는 여 앞에 전치사 뭘 붙이면 위험에 처해 있는이 되기도 하죠. 위험에 처해 있는 하고 붙이면 in danger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In danger 하면 위험에 처해 있는 형태. 그리고 dangerous는 또 위험한이라는 형용사죠. 이건 여기 형용사니까 ly 붙여서 dangerously 하면 위험하게라는 부사도 되겠죠. 그다음에 graphic novel 만화 소설. novel이 소설입니다. graphic novel은 그래픽이 그림이 있는 이런 뜻이죠. 그다음에 janitor 하면 뭐 비슷한 말은 뭐가 있을까요? 비슷한 말은 G를 쓰려고 하는 비슷한 말이 있죠? 가드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비슷한 말도 알아두시고 웹론프리에 분명히 나왔을 겁니다. 진스 청바지는 안만 길어봤자 데이라는 사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파크 레인저. 레인저 하면 어떤 뭐 군인 같은 것도 이런 것도 뭐 레인저라고 합니다. 스쿠터. 스쿠터고요. 다음 중 단어의 성격이 다른 나머지와 다른 것을 할 때 뭐 드라이버, 스쿠터 다르죠. 그러니까 드라이버는 사람이지만 스쿠터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스킬, 실력, 기술이고요. 그다음에 슈퍼히어로. 뭐 얼마 전에 슈퍼히어로 나오는 영화 하나 봤는데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탤런트, 재능 이런 뜻이고요. 탤런트가 뭐 영화 배, 뭐 그 TV에 나오는 배우들을 보고 탤런트 그리고 이건 콩글리시야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액터라고 해야 돼. 액터 배우는 액터도 탤런트가 아니야. 탤런트는 한국 사람만 쓰는 말이야. 이건 TV에 나오는 사람 보고 아 탤런트다 탤런트 저 사람 재능이다 재능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액터라고 해야 돼 영어로는. 그렇습니까? 요새는 뭐 액트 여성형 명사가 요즘 서서히 안 쓰고 있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액트리스란 단어가 있긴 한데 요즘은 안 쓰고 그냥 여자 배우도 액터라고 합니다. 액트리스란 단어도 있다는 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명사들이었고요. 형용사 부사 어드벤처러스 모험심이 강한 어드벤처 명사죠. 그 다음에 어메이징. 어메이징이 있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는 얘기고 어메이 스가 있다는 얘기고 얘는 당연히 동사였고 amaze의 뜻은 놀랍다 놀라게 하다죠. 놀라게 하다니까 amazing이 놀라게 하는 amaze는 놀라게 하는 걸 당한 그렇습니까? amaze는 놀라게 하답니다. amaze는 우와 하는 감정을 가지게 됐다는 얘기고요. amazing은 그런 감정이 들게 만드는 이란 뜻입니다. 그렇습니까? 보통 이 녀석의 공연을 받는 녀석은 어떤 사물이겠죠. 물론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습니까? 뭐 어메이징 무비 그렇습니까? 뭐 어메이징 스토리 뭐 이런 식으로 어메이징 스토리를 내가 읽고 I am amazed 알죠? ing는 어떤 감정이 들도록 하는 거고 ed는 어떤 감정을 느끼는 거라고요. surprising 뭐 같다라고 했는데 좀 달라요. 같다라는 말은 좀 안 좋고 여기 점 두 개를 이렇게 찍어놔야 될 것 같네요. 어메이징은 뭔가 기분 좋은 거고요. surprising은 어 깜짝이야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어메이징은 우와 뭐 이런 거고요. 어썸이 어메이징하고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썸 awesome. 이런 느낌 어썸 awesome.
좋아 좋아 awesome wonderful 이런 말들이 있었고 great 설명들이고요. 그다음에 취업 fully 떴습니다. ly가 붙는다고 무조건 부사는 아니지만 ly를 썼을 때 무슨 쓰였다면 부동사였다면 지금 부사가 되는 거죠. 취업고 퇴활한 취업 fully 퇴활하기가 된 거고요. 뭐 lovely라든지 friendly 같은 경우에는 명사에다 ly를 붙였기 때문에 형용사가 된다는 것도 좀 이제 많이 나오죠. 다음 중 나머지가 성격이 다른 것이면 이렇게 다섯 개 정도가 ly 붙인 거 이런 식인데 cool, cool이 서늘한 이라 뜻도 있고 동사로서는 시키다, 냉각시키다 이런 뜻도 있지만 뭐, 멋진, great 자, 가만 보니까 이거 비슷한 뜻들이네요. amazing, awesome, cool 전부다 뭔가 엄지척하는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시하고 어떤 시 파트. 그 다음에 phrases. 잠깐만, 책이 어떻게 되냐. 아, 미안. 나 이렇게 봐야 되겠구나. 아, 아니네. 여기서 가는 거 맞구나. 미안합니다. 아, 이리로 가야 되네요. 미안합니다. 왔다 갔다. 계속해서 재무사 부사. nervous 하면 어떤 시로서 불안해 하는. once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일까? 그러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How often에 대한 대답이니까 빈도를 나타내는 말이겠죠. 그렇습니까? 한때란 뜻도 있고 한 번이란 뜻도 있습니다. Special, 특별한, specially, 특별하게겠죠. Suddenly, 갑작스럽게 라는 부사고요. Sudden은 형용사로서 갑작스러운 Super, 엄청난 Surprisingly, 어찌시가 됐겠죠. Surprising이 놀라우니까 Surprisingly 놀랍게도 유니크, 독특한 독특하다는 얘기는 세임하지 않다는 세임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습니까? 홀 전체의 partially 하면 부분적인 part란 단어가 있죠. part가 뭐예요? part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partially 발음이 t 발음이 c 발음으로 바뀝니다. partially 부분적으로 부분적인 동사 파트입니다. bake, 굽다 다 아실 거고 여기다가 얘를 가지고 사람 만들고 싶으면 얘를 가지고 사람 만들고 싶으면 베이커 하면 되는 거 알죠? 그러니까 베이키스트 이런 거 아닙니다. ISBT는 아니고 guess, 추측하다죠. 그 다음에 mother, mother이 여러분 명사의 뜻으로 주로 많이 쓰이는데 지금 여기 본문에는 동사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mother 사용한 뭐 수거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뭐 뭐를 뭐 본 따서 만든다 이런 수거 이런 거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practice. practice는 누구처럼 enjoy처럼 doing만 목적으로 가지는 거. 그러니까 그래도 practice가 명사로서 연습이라 뜻도 있습니다. recycle 재활용하다. 그렇고. save는 여러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동사입니다. save는 여기 본문에는 구하다, 위험해서 구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save money 하면 절약하다라는 뜻도 있죠. 컴퓨터 사용하다가 save a file 하면 save a file 하면 저장하다 되고 저장하다, 절약하다, 목숨을 구해준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saver 뭐였어? saver 구출자겠죠. 구출자 구해주는 사람. 그렇습니까? He was my saver 하면 누가 되면 성격이 되겠어. 이거는 vote 투표하다고요. 투표자 하고 싶으면 voter 뭔가 R 붙여서 투표하는 사람 하고 싶으면 voter vote 투표하다 그다음에 win 1-1 아실 거고요. 그 다음 전치사 접속사. 전치사 접속사 같이 하는 이유는 둘 다 공통점이 있는데 뒤에 뭔가를 가지기 때문이죠. 근데 전치사 뒤에 뭔가를 가지고 접속사 뒤에 누가 뭐 한다에 다가오는데 타짜 빼버리고 다른 뜻으로 바꿔버리는 이유죠. 자, after하고 before는 둘 다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방과 후에 after school 그때 전치사를 쓰는 거죠. 그러면 after I meet you 내가 너를 만난 후에 할 때는 접속사를 쓰는 거겠죠. 이걸 왜 굳이 선생님 얘기하십니까? 하면 안 그런 애도 있고 그렇죠? 누가 뭐뭐 하는 동안하고 어떤 것 동안은 다른 거 쓰잖아요. 그렇습니까? Okay. Outside the 뭐 room 이런 식으로 쓰죠? Outside the room 그렇죠? 그러면 outside가 전치사가 접속사가
전치사람 말고 outside the room, outside의 어떤 것이 오니까 그렇습니까? 근데 그때는 전치사지만 go outside 할 때도 쓰이죠. 그렇죠. 그때는 outside가 무슨 쓸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쓸 때 outside는 부사겠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 알아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for는 뭐 이렇게 써 있는데요. 우리가 보면 이제 여러분 과학 시간에 속도 배웠죠. 1학년 때. 그렇죠. 속도, 뭐를 뭐로 나눠버리면 속도가 나오죠. 뭐를? 거리를 뭐로 나누면? 시간으로 나누면 속도가 나오죠. 그렇죠. 속도의 단위에는 제일 기본 단위는 이게 있죠. 그렇죠. 근데 과학 선생님이 자꾸 이거 뭐라고 읽던가요? 그렇죠. 미터 퍼 세컨드라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미터 퍼, 원래는 세컨드가 아니고 세컨드라고 읽어야 돼요. 세컨드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합치면 무슨 뜻이다? 초당 거리 이런 뜻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당 이런 뜻이에요. 매 초마다 5미터 퍼 세컨드, 매 초마다 5미터씩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때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이때 얘랑 바꿔 쓸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 했습니다. 얘랑 바꿔 쓸 수 있는 단어가 뭐였더라? on나 그렇죠. every가 있었죠. 그렇습니까? on나 every도 같은 뜻을 전달할 수가 있다. 그렇습니까? per second 초마다, per week 일주일마다, on while 그러니까 while은 어떻게 쓰고 while은 전치사인가요? 접속사인가요? 속사도 while you are sleeping 이렇게 쓰죠. 뭐 누가 뭐뭐 하다 비유하면서 얘는 접속사가 된 거. 네, phrases 여기 이제 수고를 얘기하는 걸로 그니까 a few 뒤에는 복수형 a few books 밖에 안 된단 말이죠. a few money 이런 거 안 된다. 그니까 그럼 얘 나오면 내가 뭐 이렇게 하겠죠.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만약에 a few를 썼다 그럼 여기 뭐 쓸까? a little 쓸까요? 뭐 쓰기 상관없고 a little 쓰고 그럼 여기다 뭐 써야 되지? 여기는 그러면 little 됐습니다. 이때 little는 little boy 할 때 little이 아니라 그랬어. 그러니까 그런 little도 있지만 이런 little도 있죠. 내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생인데 주머니에 5,000원이 있다. 아, 5,000원 좀 크네. 나도 5,000원 씁니다. 1,000원이 있다. 됐습니까? 내가 유치원생인데 주머니에 1,000원이 있으면 그 녀석은 뭐라 그러겠다. I have a little money. 이러면서 문구사에 꽃가위 같은 사먹을 가겠죠. 됐습니까? 왜? a little money는 약간 있는 걸 얘기한다는 얘기죠. 근데 내가 뭐 대학생인데 오늘 친구들이랑 술 한잔 하러 가기로 했는데 주머니에 1,000원 있다. 그럼 걔는 뭐라고 그랬어? I have little money. 아 여기다 표정 그리면 안 되는구나. 여기다 표정 그리면 돈 별로 없네 이러겠죠. 그렇죠? 내가 친구가 두 명 있지만 그래도 행복해. 그 친구랑 잘 지내. 그렇죠? 그러면 I have a few friends 라고 한다 했죠. 그렇습니까? 친구 몇 명 있네. 그렇습니까? 내가 친구 두 명인데 그래도 난 너무 우울해. 그렇죠? 나 맨날 하고 가야 된다고 친구 그 친구하고 놀 시간도 없어. 그럼 걔는 뭐라 그랬다? I have a few friends 라고 한단 말이죠. 그렇습니까? 처음 듣습니까? 그래서 애들의 공통점은 뭐다? 지금 뭐 때문에 내가 바꿔서 생각하는데 애들 보고 뭐라고 한다? 수량 형용사라고 얘기하죠. 수량 형용사. 수량 형용사인데 어퓨나 표는 복수 명사하고 리틀과 리틀은 셀 수 없는 명사죠. 머니 같은 것과 타임 같은 타임이 시간이라 뜻일 때 타임이 번 횟수란 뜻일 때 얘랑 누라 해도 그리고 그래서 a few times 하면 몇 번이고 a little time 하면 약간의 시간이고 이런 것들 있었고요. 그 다음에 비구댓 영영풀이가 뭐였나요? 비구댓의 영영풀이 뭐던가요? 엑셀 앱이죠. 엑셀 앱.
그쵸? 맞습니까? 오케이. 반대말은 before at도 있지만 뭐도 있다? be bad at도 있습니다. 이거 이제 단어 시험 쳤나요? 학교에서? 쳤어요? 어땠어요? 어땠어요? 이건 뭔데요? 쳤어? 또 치겠죠. 자, 근데 be good at은 뭐뭐를 잘하다지만 be good for는 뭐뭐에 이롭다, 유익하다란 뜻이죠. 뭐, 유산균 is good for digestion 모르겠죠. Probiotics is good for digestion. 됐습니까? 뭐, walking is good for health. 이런 예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걷기는 건강에 좋다. 걷기가 건강을 잘할 수는 없겠죠. 됐습니까? 엉뚱한데 L 놓고 엉뚱한데 4 놓고 하지 말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I am good at playing soccer. Are you good at playing soccer? No, I am not good at soccer. No, I am poor at it. Give a speech. Give a speech. 연설하다. 같은 말은 모른가요? A를 시작했는데. 뭐, 주의 집중 뭐지? Give a speech. Address 하고 같죠? Speak in front of many people의 뜻이죠. 어드레스, 어? 선생님 어드레스 이 뜻 아니에요? 라고 안 물어봐? 어드레스가 명사로서 무슨 뜻도 있어요? 이메일, 이메일 어드레스 이런 게 옳죠. 그러니까 어드레스가 무슨 뜻도 있어요? 명사로서 주소란 뜻도 있죠. give way, 주다. 그럼 그것을 주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얘가 it을 목적으로 갖고 싶어. 그렇죠. give it away 해야지. give away it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걸 보고 무슨 동사? 이어 동사. 라고 됩니다. 그러니까, 동사 구. give it away 해야 됩니다. give them away 해야지. give away them. give away it 하면 안 됩니다. give it away, give them away. 얘는 이어 동사라는 거. 그 다음에 in front of, behind. 초등학교 거고요. in front of의 같은 말은 in front of의 같은 말은 before. behind의 같은 말은 after. 그니까 근데 after 쓰는 자리에 behind는 잘 안 써요. behind 쓸 자리에 after는 쓰지만 그런 거 알아주시고요. make one's day. 그대로 하면, 누구의 하루를 만들다. 이 뜻이지. 누구의 하루. 그대로 해석하면 괜찮아요. 그쵸. 누구의 하루를 만들다는 건 누구의 하루를 아주 완성시킨다. 이런 뜻이니까. 즐거운 하루를 보낸다. 이 뜻이에요. 좋은 하루. 보람찬 하루를 보낸다. 그니까, 예. 그러니까 단어의 뜻을 이렇게 보면 돼. 그니까, 메이크를 만들다고, 원수, 누구, 의구, 대인, 하루니까, 누구의 하루를 만들다. 이만 생각하면 안 돼. 그니까, 그러니까 누군가의 하루를 완성시키면, 아, 오늘 하루 보람차네. 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하다. 맞습니다. 그니까, 그 다음에, model A or B 나왔죠. 그니까, model A 하면 A를 만든다. 이겁니다. A를 만든다. 그니까, 뭐 위에다 놓고, 이 위에다 갖다 놓고. 이건 어떤 말에서 온 거냐면, 여러분 뭐, 약간 반투명한 종이, 뭐, 습자지라고도 하는데, 반투명한 종이, 이렇게, 뭐, 예쁜 그림, 내가 뭐, 그리고 싶은 그림 위에다가, 내가 막, 아, 나 이 그림 똑같이 그리고 싶어 하면, 이렇게, 그 위에다가 반투명한 종이, 무사 가면 습자지 이런 거 팔잖아.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따라 그리면, 그럼 해봤어요? 그렇습니까? 따라 그리면 똑같이 그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표현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따라 그리고 싶은 걸 여기에다가 놔둬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뭐 위에다가 그걸 갖다 놓고 뭘 만든다. 이렇게 됩니다. 뭐, A and B. Say hello to. 안부 전하는 거. 뭐, take a look at. 뭐, take a look at이나 look at이나 뭐, 같은 뜻이에요. 그냥 한번 살펴본다. 이렇게 됩니다. 한번 보자. 이렇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자세하게 잘 나와있네요. 카투니스트, 피아니스트, 첼리스트랍니다. 셀리스트 아니고 첼리스트입니다. 첼리스트, 사이언티스트, 노벨리스트, 사이클리스트 같은 애들은 IST를 붙여서 사람 만듭니다. 그니까,
근데 그 반면에 뭐는 워커, 베이커, 위너, 보터, 드라이버, 레인저 같은 애들은 ER 붙어서 사람 만든다는 거. 그렇습니까? 뭐 붙어서 사람 만드는지 여러분들이 구분해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거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기를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giveaway에 대해서 여기에는 all his money 안만 길어봤자 안만 길어봤자 is니까 is로 바꿨을 때는 여기 all his money일 때는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된다 했어요. He gave all his money away to charity. charity가 뭐겠어요? 그래서 give away A to B 하면 A를 B에게 주다 했고 give a speech 프레지던트가 gave a speech 했다. speech는 speech인데 무엇에 대한 about world peace 세계 평화에 대해서 거기에 UN이겠죠. 자 스피치의 동사형은 뭘까? 스피치의 동사형은 당연히 뭘 것 같아요? 스피크겠죠. 그렇습니까? 스피크의 명사형이 스피치라는 거. 그렇습니까? 스피크는 말하다죠. 스피치는 연설. Take a look at. May I take a look at your passport? 한번 봐도 될까요? 모델라인 더 라이트가 뭐를 대했다. 뭐를 대했다. 내가 창조한 건 더 메인 캐릭터. 바탕이 된 건 his uncle.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이것을 만들어냈다. 있습니다. 굳이 모델도 안 하고 메이드 해도 똑같은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 모델 A는 B. Say hello, please say hello to your parents for me. 뭐 나를 대신해서 부모님한테 안부 전해드려 하면 뜻이겠죠. 네, 이건 팝 퀴즈 지금 풀어봅니다.